깜짝이야. 이 뜨거운 열기. 여기 진짜 핫플레이스네. 이것은 철판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예술 작품.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철판유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채소, 해물, 고기까지 총 출동. 그 이름 14종 철판 코스 요리. 철판의 매력은 역시 화려한 불꽃 샤워. 왜 불꽃을 봤는데 맛있어 보이는 거죠? 가지 아니에요, 랍스터? 불을 익혀주면요, 음식을 코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있는 본인의 맛을 육즙에 빠져나가지 않고요, 그대로 100% 살려줄 수가 있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25년간 갈고 닦은 화려한 손길 아래 피어나는 철판요리 퍼레이드. 해물부터 맛보실까요? 그 첫 번째 주자, 새우 나갑니다. 부드러운 식감 자랑하는 메로 부위에 바다의 제왕 전복까지 푸짐하게. 어머나, 잊을 뻔했지 뭐니. 랍스터도 추가요. 170도 온도에서 빠르게 익혀 온몸으로 느껴지는 바다의 향. 여기에 탱글탱글 식감까지 살아있다고요? 바로 먹으니 좋아요. 해산물 자체도 너무 신선한데 여기에 불맛까지 입히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코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철판요리의 꽃, 스테이크 김장. 200도 온도에서 잡은 극강의 육즙. 불같이 타올라 꽃처럼 피어나는 비주얼. 화려해도 좋아요. 스테이크잖아요. 보조되는 열기에 힘입어 꺼내든 또 다른 무기. 칙칙폭폭 고기 기차 나갑니다. 손님들의 입속으로 안전하게 전달할게요.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 얼어붙은 식욕도 사르르. 화력으로 순간적으로 익혀서 이제 겉은 바삭하고 껍질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시니까 정말 식은 음식 먹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묘기가 왔어요. 후추통 묘기가 왔어요.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한 번에. 그리고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좋겠죠? 여기에 깜짝 이벤트는 덤이고요. 저도 생일 축하드려요.